무굴 제국의 성립. 티무르 제국과 바부르. 13세기 초, 징기스칸이 천하를 제패하고 그의 후손들은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졌는데, 이때 중국과 이란처럼 발달된 농업 국가를 차지한 이들은 행정 체제를 통하여 세금을 거두는 형식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황무지와 초원을 차지한 몽골인들은 그런 행정체제가 당초에 미약했으니, 때가 되면 쳐들어가서 곡물을 뜯어가는 약탈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했다. 러시아인들에게 곡물을 받고 있는 다루가치의 모습이다. 세금을 뜯어가는 거나 삥 뜯어가는 거나 비슷하지 않음? 아니지. 세금은 언제 얼만큼 납부하면 되겠다는 예상이 가능했지만, 약탈이라는 건 기분 내키는 대로 쳐들어가서 마음대로 퍼갔으니, 똑같은 금액을 털어가더라도 사람들은 더 짜증을 느끼게 될 거라는. 그리하여 똑같이 몽골의 지배를 받는 처지였지만, 초원의 피정복민들의 반감은 더 극심할 수밖에 없었고, 몽골의 지배를 받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타타르의 굴레다. 결국 1세기 만에 중앙아시아에서는 튀르크족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던 몽골족들이 망하고, 그 자리를 반란을 주동했던 티무르가 차지하였다. 티무르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티무르, 이제부터 이 땅은 우리가 접수. 그리고 티무르는 내친김에 페르시아까지 접수하여 1400년경 50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광활한 영토를 획득한다. 하지만 티무르가 세운 제국은 중앙 집권 체제가 미약하여 그의 사후 분열되기 시작하여 1500년경에는 지방 호족들이 대거 군웅할거하는 현장으로 바뀌고 만다. 이때 우즈벡 지역의 한 도시에서 영주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 바부르는 아버지가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그만 땅을 모두 잃고 집도 절도 없는 처지가 되어 허허벌판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바부르, 안 와. 하지만 바부르는 패잔병들을 추스러 산 너머 아랫 동네인 카불로 쳐들어가 도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카불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로 유명하다. 실크로드 길목에 위치한 카불은 나름 부유한 도시였다. 카불을 차지한 바부르 병사들의 모습이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제대로 화풀이했다는. 그렇게 카불을 점령한 바부르는 전열을 가다듬고 복수를 하겠노라고 여러 번 우즈벡 땅을 쳐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바부르가 차지하려고 했던 우즈벡의 사마르칸트 모습이다. 에구구. 대신 화풀이 상대로 남쪽 나라인 인도를 택한다. 에잇, 열받는데 오늘 저녁은 카레 카레다. 무굴 제국의 건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인도 공략은 쉽지가 않았다. 듣자하니 인도에는 엄청난 코끼리 부대가 있다며. 그래도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게 뭔데? 페르시아에서 화약 무기들을 사들여 오는 겁니다. 코끼리는 원래 소리에 민감해서 화포 소리에 놀라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 그래. 그리하여 바브르는 화포와 화승총을 대거 사들였고, 이를 가지고 인도 침략의 관문이라 할수 있는 인더스 지방에 쳐들어가 화력 시험을 해보았다. 쾅쾅쾅. 하하하, 정말 효과가 있구먼. 그렇게 자신감을 얻은 1만여 명의 바브르 병사들은 델리 술탄국의 수도인 델리 인근까지 쳐들어가는데, 소식을 들은 인도군은 황급히 4만 명을 소집해 바브르의 군대와 맞섰다. 술탄, 뭐, 돌궐죽들이 겁도 없이 쳐들어왔다고? 본때를 보여주마. 예비군의 민방위까지 싹다 소집해. 그리하여 인도군은 병력면에서 바브르보다 세네 배나 많았고, 이중 전투코끼리만 1,000마리에 달했다. 하지만 바브르는 두렵지 않았다. 이미 약점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헐, 코끼리 부대가 쳐들어온다. 야, 임마, 쫄지 말랬잖아. 정신줄 놓지 말고 화포 빵빵 쏘라는. 쾅쾅쾅. 여기저기서 대포와 화승총이 발사되었다. 그러자 놀란 코끼리들은 방향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인도 병사들을 짓밟으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뜨아. 그리고 이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바브리의 기병대가 측면을 공격하는데, 이들은 유목민 출신답게 특유의 기마궁수를 뽐냈다. 뜨아. 결국 전투는 바브르군의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났다. 하하하. 배하, 이제 전리품 챙기고 카불로 돌아가시지요. 제정신이야. 삥이나 뜯으려고 이 고생을 한줄 알아. 여기까지 왔는데 인도 땅을 모두 차지할 생각은 않고. 그렇게 병사들을 독려한 바브르는 곧 북인도 전체를 쓸어 담았다. 화포 쾅쾅쾅. 이로써 300여 년에 걸친 델리 술탄 왕조가 그 막을 내리고 무굴이라는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티르커로 무굴은 바로 몽골을 뜻하는 말이었다. 웬 몽골? 사실 바브르는 튀르크인이었지만 자신이 티무르 왕족의 혈통임을 내세워 징기스칸의 후손이라 평소 사칭하고 다녔던 터였다. 왜 무굴이냐고? 야, 내가 바로 징기스칸의 황금시족이니까. 사실 그런 황금시족 후의 사칭은 티무르 때부터 시작됐으니, 족보가 부실한 티무르 왕족들은 징기스칸의 혈통이 부러워서 보르지긴 시족의 몽골 여성들과 혼인을 하곤 했었음. 원래 황금시족의 혈통은 부계로만 이어지지만 어차피 사칭인데 무슨 상관인가. 악바르, 북인도 전역을 획득하다. 바브르는 겐지스 평원을 몽땅 접수하며 델리 술탄국의 영역을 전부 차지하였다. 하지만 그런 바브르도 4년 만에 병사하고 그의 어린 아들이 보위를 물려받는다. 당시 바브르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이러했다. 아들아, 절대로 다른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 튀르크는 참고로 이슬람교였다. 토착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소도 죽이지 말고 사원도 파괴하지 말거라. 하지만 아들 후마윤이 집권하자 곧 내란이 벌어졌고 무굴 제국은 삽시간에 망해버렸다. 그리고 후마윤은 페르시아로 도주했다.
페르시아 황제는 후마윤을 환대했다. 후마윤, 애국우. 그리고 10년 만에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다시 제국을 되찾았으나, 이게 웬걸? 그만 도서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고 만다. 여러분, 도서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지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세상에, 지질이 복도 없지. 그리고 황위를 물려받은 이가 13살의 어린 꼬마 악바르였다. 훗날 무굴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왕이라는. 하지만 악바르가 집권했을 때만 해도 무굴 제국은 보잘것없었다. 악바르, 안 와. 이거 시골 면장도 아니고. 코끼리를 타고 놀던 악바르의 어린 시절 그림이다. 때문에 청년이 될 즈음 악바르는 할아버지 바부르떼의 영역을 모두 되찾는 것을 숙명적 과제로 받아들였으니, 실제로 잃어버린 영토를 하나둘씩 되찾는 데 성공했고. 악바르, 여기가 옛날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 되돌려받아야겠다는. 그러면서 영역을 더욱더 늘려나갔다. 이때 가장 눈독을 들였던 곳은 구자라트와 벵굴 지역이었다. 구자라트는 염류의 원료인 인디고의 주산지였고, 벵골은 쌀과 직물 생산으로 유명한 동네였음. 하지만 이두 곳을 점령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으니, 특히 구자라트를 치려면 산악기로 유명한 라자스탄부터 점령해야 했는데, 이곳에는 8세기부터 이란 인도 혼혈인 라지푸트족이 살고 있었음. 이곳은 800여 년 동안 수많은 세력들이 정복을 꾀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독립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었을 정도로 함락 자체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지푸트족은 뛰어난 건축술로 수십 미터 높이의 요새를 구축해 철옹성 같은 방어를 하고 있었다. 안 와. 이쪽 동네는 힘드네. 하지만 악바르는 대포와 화승총을 앞세워 라자스탄을 점령하는데 성공하게 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 인도 중남부까지 진군하였다.